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이 열매 기억나시나요? 올해는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. 이 나무도 해가리를 해서 한 해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달립니다. 네, 어렸을 때 산에서 많이 따먹던 개암나무입니다. 자작나무과의 나무이고요. 암수 한 그루입니다. 네, 이쪽에도 많이 달렸습니다. 올해의 개암이 풍년입니다. 지금 아직 열매가 익진 않았습니다. 늦여름부터 익기 시작합니다. 겉껍질을 제거하면 안에 이런 알맹이가 있고요. 그 안에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. 맛이 아주 고소하고 좋고요. 영양 만점의 열매입니다. 또한 한방에서 약재로 씁니다. 개암 또는 깨금이라 불렀고요. 서구에서는 헤이즐넛이라고 합니다. 이 개암은 한방에서 진자라는 약재로 씁니다. 맛이 달고 평안 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이 개암에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칼슘, 마그네슘, 회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이 풍부합니다. 이 개암은 건의작용과 소화작용이 있어서 위화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식사에 양이 적고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기운이 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. 자주 먹으면 시력이 좋아집니다. 두뇌 건강에도 좋아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. 네, 또한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은데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.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중장년에 아주 좋고요. 진통작용이 있습니다.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예방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. 네, 오늘 개암 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